안녕하세요, 오라메필입니다. 저희가 인형놀이를 할 때 U딩이랑 포켓 사이즈로 촬영한 건 기억이 나는데 M딩으로 인형놀이 촬영을 했던 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M딩으로 인형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형놀이 할 친구는요, 저희 하나뿐인 MDD, 지금 블룸의 이시스 윈터 스노우 컬러를 씌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계속 모델 하느라고 이 상태로 계속 가발도 씌워놨었어요. 그리고 우레탄 인형은 리틀 모니카의 엠딩이를 준비했어요. 레리티랑 사르비아입니다. 오늘 쌍둥이처럼 둘이 똑같이 입혀주려고 해요. 우선 레리티가 안구를 디폴 안구를 끼우고 있어서 다른 안구로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16mm 중에서 골라서 끼워볼게요. 자, 이 보라색 후보. 오잉? 13mm 안구네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13mm도 맞으니까 한번 대보고. 근데 16mm가 안구가 더 커서 예쁜 것 같아요. 일단 보라색 안구입니다. 오, 예쁘다. 이거는 파란색. 한번 13mm도 대보면 13mm가 없네. 대부분이 16mm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는 좀 밝은 파란색입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그러면 옷을 무슨 색을 입혀줄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안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의상은요, 짜잔! 정말 오랜만에 엠딩이를 위한 신상이 나왔어요. 이름은 제가 정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역시 영상이 나갈 때 자막으로 적을게요. 짠! 하늘색이랑 핑크색, 베이지 핑크, 옐로우, 이렇게 네 컬러를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리틀 모니카 아이들은 둘이서 쌍둥이 컨셉을 해줄 거라서 하늘색이랑 분홍색 이렇게 입혀줄게요. 네리티가 좀 더 핑크핑크한 핑크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항상 처음에 끼웠던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인가? 보라색 안구 끼워줄게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급하게 속옷의 기능을 하는 호박바지도 만들어 왔습니다. 뒤에는 똑딱단추를 달아줬고요. 허리에 있는 리본끈은 양쪽에 고정되어 있고 뒤에서 묶을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둘이 옷을 다 입혀준 다음에 가발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엠딩이 인형들이 체형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인형은 가슴이 없고 밋밋한 바디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인형은 가슴이 있어서 볼륨이 있는 인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MSD 인형 의상 중에서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평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다트가 들어간 패턴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약간 가슴이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슴이 없는 바디에 입어도 무난해 보이고 가슴이 있는 인형들도 여기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약간의 입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 맞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따가 비교를 해보겠지만 가슴이 있는 아이들도 옆모습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이렇게 입체 패턴이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힐 거예요. 평면인 바디면. 여름이어서 그런지 요즘엔 하늘색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걸까요? 알머리 리틀 모니카의 그녀들. 가발을 7, 8인치 가발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에 7, 8인치 가발 쇼핑 좀 해야겠습니다. 리틀 모니카 아이들 머리가 작아 보이긴 해도 막상 6, 7인치 가발을 쓰면은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면은 7, 8인치 가발 안에다가 실리콘 헤드캡을 한 겹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요 브라운 컬러는 핑크색에 씌워주기로 하고 요거는 저도 처음 열어보는데 블루베의 이시스 윈터 스노우 컬러입니다. S 사이즈 7, 8인치 가발이에요. 요거는 하늘색 의상에 씌워줄게요. 근데 양말을 다 신발에 신겨놓고 가발을 마지막에 해야겠어요. 양말이 이 원피스랑 찰떡이라서 그냥 세트로 넣어올까 봐요. 기분 탓인가? 인형이 커져서 그런지 옷 입히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가발을 씌우는군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7, 8인치 가발을 쓰기에는 머리가 살짝 작은 편이라 헐렁헐렁한 편이네요. 핑크색에 갈색 머리 잘 어울립니다. 짜잔! 이번에는 하늘색 의상. 하늘색 예뻐.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윈터 스노우 컬러 이시스...
이 의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와, 원래 핑크색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늘색 민트색이 예뻐 보여요. 여름이라서 그런가? 자, 그러면 의상은 두 벌이 남았는데요. 저희 MDD는 무슨 색을 입혀줄까요? 우선 촬영할 때는 한 벌만 입혀주도록 하고 이따가 상품 촬영할 때는 한 벌 더 입혀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 한번 입혀볼게요. 요것도 의상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엠딩이를 위한 민소매 원피스예요. 근데 요 U자 라인이 가슴이 없는 바디들은 뭐 괜찮겠지만 가슴이 있는 아이들은 딱 가려지는 아슬아슬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려지는 그거라서 약간 귀여운 스타일인데도 섹시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MDD가 입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안쪽에는 이렇게 목 부분에 안감이 되어 있고요. 짠! 됐다 짧구나. 짧아. 짠! 짧은 여름 원피스예요. 그래서 U자 라인이 시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요 안에다가 다른 블라우스를 입혔을 때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깊게 파줬습니다. 지금 촬영할 때는 원피스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트로 머리 장식도 포함이 될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반다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 체크무늬 원단은 너무 소량이라서 다른 조금 더 귀여운 원단들로도 제작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프 때 소량 판매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원단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돌려옥스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같은 디자인 원피스를 어떤 색깔이 더 잘 어울리려나? 지금 요거는 핑크색이랑 화면에 비슷해 보여서 노란색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가발도 한번 바꿔줄 거기 때문에 벗어. 지금 MDD가 입고 있는 호박 바지는 제가 처음에 샘플로 제작한 거라서 조금 작습니다. 나중에 판매될 거는 좀 더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아, 머리가 너무 크잖아. 오늘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 엠딩이 물품이 부족하다. MDD한테는 달리아 M 사이즈 씌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없는 날씬한 타입에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 치마가 다소 짧은 편이라서 속바지도 입혀줬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있고 나머지 둘 같이 있으면 굉장히 다른 색의 인형 같을 것 같은데 다른 인종 같은 느낌? 짠! 이렇게 셋이 입혀줬습니다. 나중에 상품 촬영할 때는 MDD만 요 핑크 베이지 컬러 더 입혀서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새로 만든 엠딩이 의상 입혀봤는데요. 심플하게 제작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유딩이 거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이즈들도 욕심이 나네요. 이 의상은 이번 주 서울 돌풀이 마켓부터 판매를 시작할 거고요. 차츰차츰 다른 사이즈들도 제작해서 돌리하우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쁜 저희 인형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